맞아요. 그런 건 많았던 것 같아요. 전현무 씨는 발 바닥에도 좀 있다는 얘기. 아니, 근데 오늘 저 이동 특집입니까? 내일이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얘기 순서 있잖아요. 네. 마음이 급했네. 아니, 근데 오늘 이 자리 배치를 이제 저희가 소녀시대 여러분께 직접 부탁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아홉 명이니까 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지금 자리 배치를 이렇게 서로서로 상의해서 네네. 효연 씨와 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안에서는 이제 붐 오빠 이 자리를 네. 자리 경쟁이 치열했어요. 아, 진짜요? 그죠? 서로 안 하겠다고? 네. 아, 정말 형 옆에 앉겠다고요? 네, 붐 오빠 앉고 마지막에 티팬이랑 저랑 이제 거의 주먹 싸울 뻔 했는데 이제. 누나 형도 붐 옆에 앉고 싶었어요? 네, 저는 본의 아니게 강심장 1회 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맞아, 맞아. 1회 때 출연을 했어요? 1회 때에서 1회 때? 진짜 토크 자체를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니, 왜요? 누나 씨가 첫 방송 첫 토크였어요. 네, 네. 근데 토크가 고구마였어요. 고구마가 뭐예요? 7078하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네,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 나름 저의 첫 일탈이었어요. 아. 와! 야. 끝이에요. 아,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기부회의가 열리고. 기부회의가 열리고. 이게 뭐 첫 회로 마무리되냐. 제가 그 토크로 인해서 강심장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토크 그 기준을 좀 낮춰드린 게 아닌가. 부담 안 가지시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아니, 근데 오늘 이 커플 정한 이유가 뭐예요? 수영 씨랑 유리 씨. 저희는 좀. 깝을 잘 치고 저희가 둘이 예전에 시트콤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좀 붙어있으면 잘 까불고 네, 좀 주기 잘 맞아가지고요. 그러면 써니와 서윤 막내 막내 진짜 막내 언니가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막내라고 생각할 맞아, 때도 맞아. 있더라고요. 아, 집에서 막내가 쏩니다. 네, 제가 좀 철퇴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써니가 오늘 지금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헤어스타일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 사실 써니가 애교가. 안 잘려가지고 이렇게 급한 왕이죠. 잘하고, 예. 서현은 어때요, 서현은?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저 언니들한테는 잘하죠. 언니들이 막, 서현아 고마워.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쑥스럽게 말을 하다가, 요즘에, 서현아 고마워. 그러면. 괜찮아요, 언니. 되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청스러워졌어요. 홍영진 씨가 네. 한번, 예, 서현아 고마워 네? 한번 얘기해, 네? 고마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홍영진 씨한테 한 번. 뭐 어려운데. 그냥 평소에 하시는 약간 아빠라고 하세요. 네. 네. 언니 애교 커플이니까. 네. 애교 커플이니까. 서현아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오늘 할 거 다 했다. 나도 애교 바꿔줘요. 애교. 예? 애교. 박현민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다고 했는 게 아니라 태연 티파니 커플은 네. 네. 근데 말만 하면 다 큐가 보더라고요. 왜요? 예능에 자신이 없어요. 예능에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어떡해. 저 뒤에 네. 우리가 제2의 태연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두 분이 둘이 만났네. 오늘 정말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그렇죠. 조금 긴장돼요. 우리가요? 그동안 그럼 우리는 선배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 직속 선배는 아니었다. 아, 우리 가수 아니니까. 저희는 연습할 때부터 이제 보고 배우는 진짜 교본 같은 걸그룹 항상 동경해왔던. 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 계시니까 너무 존경해요. 진짜 떤다. 진짜.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눈에 거슬리는 게 지금 좀 효연한테 과도한 스킨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또 예쁘게 입고 나와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되게 부모 오빠랑 친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리액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좀 풀어달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 다른 분이 진짜 클럽이에요. 케이블이 어딨어요? 이버릇이라서. 예. 드디어 전현무 씨 마음껏 말씀하실 기회가. 야, 전현무 씨 SM 막둥이 네. 인사드립니다. 컴퓨터. 프리랜서 선언한 후에 네. 많이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SBS에 와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아, 너무 느끼지가 않죠, 사실. SBS